아, 예, 들었습니다. 너무 아, 제가 여기 왜 일하는지 아주 급한 이메일 와서. 미션이요? 저번에. 네. 일정 금액에 상품이 있는데 원하시는 걸 바로 주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주문 결제까지. 아, 그러세요? 아,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다니 플러스이고요. 제가 여기 스마일 게이트 메가포트 로컬리제이션 팀에서 일하고 있고 일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다 들으면 안 되는데. 질문을 몇개 받았대. 제가 제일 즐거운 거는 제가 로컬리제이션 팀에서 일하니까 그 번역이나 로컬리제이션 같은 거 하는데 게임 뭐 스토리 아니면 새로운 뭐 몬스터 뭐 이런 거 이름 그 만든 거 되게 좋아하고 스토리는 그 한국에서 독일어로 그 바뀐 거 되게 좋아요. 또 좋은 게 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여기 같이 일하니까 마음에 들어요. 힘든 순간은요 갑자기 업무 많아질 때 그거는 가끔 좀 힘든데 그래도 보통 좋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스마일 게이트 메가포트 제가 독일에서도 게임 회사에서 잠깐 일했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한국 친구가 여기 스마일 게이트에서 한 1년 전에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 독일 사람 한 명 필요한다 한국말 할 줄 아는 독일 사람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고 저 그때 업무 구한 중이라서 좀 바로 면접 보러 왔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팀에서 나의 별명, 제 별명은 제가 봤을 때 한국 게임도 해봤고 영어 게임도 해봤고 독일어로도 게임 해봤으니까 LQ, 제가 LQ에 좀 담당인데 그래서 특히 월화, 목금 독일어는요 한국보다 긴 단어 되게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제주도 또 워크숍 하고 점점만 할까요? 파스타 되게 좋아요. 한국 식당에서 원래 뭐 2만원, 2만5천원 정도 내도 유럽 스타일 파스타 아니고 맛은 좀 별로예요. 근데 여기 회사 식당에서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파스타 할 때 여기 항상 파스타 먹어야지 생각하죠. 그래서 그 파스타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이해. 이해라고 하면 돼요. 게임 이해, 한국 문화 이해, 독일 문화 이해. 예를 들면 추석 같은 거는 독일에서 없어요. 근데 추석 같은 이벤트 하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때 대체 좀 비슷한 이벤트 만들어야 되고 한 번에 게임에서 팥빙수 나왔는데 그것도 독일에서 없어요. 아쉽지만 팥빙수 대신 뭐 아이스크림 이벤트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것도 아이칸이랑 좀 닮아져야 돼요. 여기 온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업무 줬고 좀 자유 줬으니까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되게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바보 같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바보 같지 않은 느낌 만들어서 이렇게 답장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한국에 온 뒤
한국에 온 뒤 당황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당황하다 뭐였지? 죄송합니다. 저하고 말 잘못합니다. 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한테 얼굴 작다고 들었는데 욕인 줄 알았어요.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닉자 여기 진짜 괜찮아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게임 좋아해서 지금 여기 게임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좀 다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고 직원들도 좋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게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업무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미션 성공하신 것 같아가지고 원하시는 거를 10만 원 이내로 고르시면 지금 바로 주문해드릴게요. 네? 아니 지금 고르시면 바로 주문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사했으니까 테이블 같은 테이블? 거 집 주소로 보내주면 지금 네. 보내드릴게요. 그럼 메신저로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주문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싸. 로컬리제이션 팀 다니엘 플러스 빠이빠이.